경기 중이 끝났습니다. 승자전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자전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민철 선수, 아래쪽 하얀색 이재동 선수입니다. 빌드 똑같아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타이밍에, 똑같은 타이밍에 스포니프를 올리고 있어요. 네. 가스톤 올리고요. 김민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용맵이라서 두 번째 오버로드를 빨리 뽑았다 하더라도 페이크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먼저 잡아먹기. 예, 3층 길은 그렇고 오른쪽과 그다음에 2층 길을 이용하는 길이 있는데 네. 그 2층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곳에다가 오버로드를 슬쩍 이제 커브를 틀어서 확인을 했고요. 서로 스파이어 테크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버로드 뒤쪽으로 빼고 있어요 서로. 오, 본진 쪽에 해줘. 오, 야, 저글링을 이재동 더 안전한 위치 쪽으로 지금은 옮긴 이유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균형을 어떤 식으로 깨느냐의 네. 선택인데 여기는 조금 더 압박하면서 안마랑 지역 쪽을 노리는 쪽과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해처리를 더 예, 빠르게 확보를 하는 더 안전하고 빠르게 확보를 하는 지역으로 이후에 뮤타리스크 더 나옵니다. 예, 뮤타를 지금 지어 짜냈죠. 예, 저글링들이 좀 바깥쪽에 왔다 갔다 해나가면서 혹시라도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저글링을 찾는 데 네. 시간을 사용을 했고 6개. 예, 이게 양방향 공격도 가능하거든요. 네.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자 드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컨트롤 건명이 문제예요. 드론 네. 대신에 상대는 저글링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의 컨트롤 싸움이고 저글링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글링 들어가요. 이거는 치고 빠지면서 뭔가 이제 저글링 난입을 통해서 드론 손해가 계속 네. 발생을 하게끔 자 제공 컨트롤 싸움에 네. 상황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 스커진 정리된 상황에서 저글링 네. 추가로 나오고 오버로드 서로 자 여기는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 싸움이에요. 주변을 배회하면서 오버로드를 많이 지금은 끌었고 네. 저글링을 저글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안마랑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러 군데 두 군데 네. 모두 다 수비가 안 되죠. 그렇죠. 저글링은 좀 던져두면서 해처는 깨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싸움을 통해서 제공권 싸움을 통해서 마음 먹는 과정에서 스쿼지 다수 데리고 호위하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스쿼지 한 쌍이 딱 두들 예 네. 이렇게 와서 받으니까 순간 멈칫해서 김민철도 자 잡고 난 이후에 와 컨트롤 자 스쿼지가 먼저 노출됐어요. 이건 안 좋고요. 네. 그렇죠. 뮤탑에 같이 가서. 빈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예, 기습이 우선적으로 됐어야 네, 되는데 와우! 기습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독이 더 있습니다. 컨트롤 싸움에서 와 이거 저건 거의 전멸했고요. 그렇죠. 지금 뮤탈 싸움입니다. 소모전만에 여섯 개네. 아마나요. 차이가 뮤탈 폭군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차이력을 허뭅니다. 브라운 제이대 아무렇지도 않게끔 뮤탈 스쿼지로 치고 빠지면서 저글링으로 이득 보고 잡았어요. 클래스 정말 대단합니다. 레전드다운 움직임이네요. 그렇죠. 리빙 레전드 이재동 자 그 모습을 이번 경기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끊어내고 조토와 제재 브라운 폭군 이재동 김민철 선수 잡아내면서 16강 진출! 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전설 중에 전설인 이재동 선수의 정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윈 해처리를 우선 만들고 나서 공격력을 발휘하면서 저글링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저글링에게 상대가 뮤탈스크가 반응을 할 때쯤 오버로드 어느 정도 끊고 본진 드론까지 잡고 안마랑을 따라가는 안정적인 선택까지 네. 아 김민철 선수가 제대로 수비를 해내지 못하면서 이재동에게 당했습니다. 그렇죠. 철벽이 무너졌어요. 예, 복귀한 선수가 맞나 싶어요. 마치 그 며칠 전에도 이 공식전에서 경기를 치른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뮤탈리스크 또 스쿼지 컨트롤에 전혀 실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예선에 이어서 그리고 본선 무대까지 전소 행진에 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